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진셀의 장대한입니다. 저는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열방대학의 DTS를 다녀왔습니다. DTS란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의 약자로 예수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오늘 저는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DTS를 가기로 결정한 것은 군대에서였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저의 신앙은 열심은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군 생활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월에 전역을 하고 8월에 복학하기 전까지를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사를 하면서 돈을 벌까, 아니면 언젠가는 가고 싶었던 DTS를 가볼까 고민하는 가운데 DTS를 다녀오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셨던 청소년부 시절 전도사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어 DTS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전역하는 날 저는 집에 들려 집을 챙기고 바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DTS에서 저는 총 5개월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3개월은 강의를 들으면서 2개월은 해외로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처음 3개월은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제 신념들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들에 대해 묵상하며 아버지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 아들, 존중받는 아들, 왕의 소중한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하고 존귀한 아들입니다. 저는 3개월 강의를 마치고 2개월 동안 인도와 네팔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인도에서는 인도 남부에 위치한 벵갈로와 수도 델리에 갔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 인도는 발전된 곳과 낙후된 곳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낙후된 도시인 벵갈로는 생활 환경이 열악한 것은 둘째치고 부모들은 일을 하지 않고 7, 8살 된 아이들을 채석장으로 보내 돈을 벌게 하고 벌어온 돈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이들이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가든 건강이 어떻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생활비를 벌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은 사람은 본대로밖에 살수 없다였습니다. 제 생각에 그 아이들은 커서 그들이 보고 자라온 부모처럼 살것 같았고 그것이 벵갈로의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벵갈로라는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계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벵갈로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계셨습니다. 그후 저는 델리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델리는 인도의 수도로 매우 발전된 곳입니다. 서울보다 좋은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슬럼가의 사람들, 집이 없어서 고가도로 밑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없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소매치기와 도둑질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갈 나이에 길거리에서 플라스틱과 고철들을 주워서 파는 것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친구들이 영어보다 빨리 배우는 것이 마약입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형이 동생에게 마약을 가르쳐주고 마약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는 사힐이라는 친구입니다. 7살이고 마약 중독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일을 아침에 만나고 다음날 길거리를 가는데 사일이 약에 취해서 번화가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옆 3미터 거리에는 옷을 잘 차려입은 여자 셋이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옆을 지나다녔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사이를 깨우자 그제서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네는 원래 이렇게 사는 애들이고 나쁜 애들이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취급을 받고 사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어른들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는 이 도시와 이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다. 여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을 깨트리셨습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델리의 슬럼과 가까운 곳에 트레저 하우스라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물이라는 뜻의 트레저는 사역자들이 빈민가의 아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곳의 사역자들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소매치기와 마약으로 찌든 나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시각으로는 사역을 나가는 곳마다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과 사람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그 땅을 살리고 계셨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제가 보고 온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리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제 삶에도 동일하게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겪었고 성취감에 가득 찬 저는 뭔가 다른 멋진 삶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밋밋할지도 모르겠습니다. DTS 이후 삶을 살아가는 저의 자세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달라졌지만 제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가 DTS 훈련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혹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원천은 저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저의 신앙이 아니라 저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모든 곳에 상처가 있고 생명이 없어 보이는 모든 곳에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참 가치 있습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